예수님은 우주적인 군주, 만군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볼 때 그는 불가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버렸다. 빌립보 2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는 예수에게 소유되고 말았습니다. 마태 28장 18절 말씀 볼 때 이렇게도 예수는 우리 부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심판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14장 10절 11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인류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온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비판하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했습니다. 헐벗거든 입히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원수 사랑할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공로, 아깝의 사랑으로 어떤 원수도 믿음만 있다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은 날이 있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래서 톰슨은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고 노래하고 자랑하는 소리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야말로 믿는 신자들에게 필연적인 목적이요, 절대적인 목적이요, 결정적인 궁극적인 목적이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영생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사의 수단으로서의 신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한 삶을 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절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정착력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생 복락에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천국세계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도들의 행동 강령은 예수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모시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만나세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귀를 가지고 만나세요. 내가 말하고자 할 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그 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행동 강령은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 즉 예수를 위한 삶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부활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나를 믿으라. 지금도 그러나 갈 때까지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 믿어라. 진리이신 예수님 믿어라. 아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 나를 믿어라. 구원이신 예수 역시 나를 믿어라. 영생이신 예수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신 나를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 4장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한테 40일 동안 시험받은 동안에 무서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첫째가 뭡니까? 먹는 시험이야. 돌덩어리 떡이 되게 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누는 말씀을 산다. 구약 때 예표를 보여주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말씀의 상징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믿고 살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아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천지만물이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다 지음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물질도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속에는 육신 물질도 있고 영 생명도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 먹냐? 신구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강고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아니 믿으랴 아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사랑의 근본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2000년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기도의 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세 능력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은 어느 나라가 어디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하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사람, 2000년도에 살아난 교회에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는 사람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나를 믿으라. 예수를 위해서 핍박, 환난, 고난, 그도 감수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볼 때 의로 유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죄인 된 우리에게 영예요 자랑이요 축복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도 합당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만물의 찌개기 가정마다 음식물의 찌개기 있잖아요. 그 쓰레기통 아니면 뚱물통에 들어가죠.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 그 사람은 예수 때문에 부모님도 처자도 친구도 명예도 집도 전도까지 빼앗김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고 무서히 매맞고 동네에서 쫓김을 당하는. 주님 말씀이 금세와 내세에서 축복의 상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그냥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가 악귀같이 달라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게 하죠. 찬송 못하게 하죠. 예수 위하여 그 이름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강력한 부탁입니다. 마태 10장 32, 33절 말씀 볼 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도전의 세력 앞에서도 성도 여러분 뒤로 절대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몇 년 살겠습니까?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심판이 있잖아요. 히브리 9장 28절 이하의 말씀과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겠냐? 천 원 갖다 댑니다. 먹고 마 창대입니다. 믿겠다고 주님을 신할 때 진짜 죽여요. 그 반 사람을 벌벌 떨 수밖에. 그러나 나의 삶의 주체가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 있다면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겁나든가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해가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저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간직하면서 그날 갈 때까지 세계적으로 무슨 환란이 임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담대하세요. 대담하세요. 당돌하세요. 아르마데 요셉같이 마가십오장 말씀 볼 때 당신 누구요? 나 주님의 제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눕혀있는 그걸 어깨에 걸머지고 나오는 거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은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마태 10장 40절 42절 말씀 볼 때 선자의 이름으로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바로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신 어제 주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마태 25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말씀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세계를 제압할 수가 있고 세계를 점령할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세계를 걸머지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전 세계를 싣고 달리고 남음이 있는 기관차 화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 16장 17, 18절 말씀 볼 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사람이며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오뚜기의 삶이야.
오뚜기 한 대 쳐보세요. 넘어졌다가 맞닥뜨렸습니다. 100개를 쳐도 나가 떨어지죠. 다시 일어서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바로 오뚜기의 삶이라. 뭐 나를 혼내주고 와서 나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야. 그런 믿음이야. 그러면서 그 노력할래. 난 죽음이 없어. 불사조의 사람이야. 불사조. 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부활의 생명체에서 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래? 네가 나를 어떻게 할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 위에 삽시다. 참, 그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예수에서 예수에서 예수에 살자는 거예요. 내가 골목길 가도 따라오고 사망 운침한 길을 가도 따라오고 물에 빠져도 불에 들어가도 끝까지 따라와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자식들, 여러분 형제들, 어떠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 된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가 있을 때는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구원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요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새천년에는 우리 교회가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고 힘 있는 기도로 부르짖어야만 되겠습니다. 힘없는 기도가 많아요. 즉 병든 기도, 나약한 기도, 한마디로 말해서 믿지 못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혹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마태 21장 22, 마가 11장 24절 말씀을 봐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주는 믿으라. 여러분들 믿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 뭐냐? 선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낮과 밤 가려서는 안 됩니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신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세요. 21세기 내용들을 똑똑히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21세기적 역사 흐름의 성문들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와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갈 길과 할 일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세요. 말씀대로 살고 먹어야 됩니다. 기도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날을 대비해야죠. 주의 날을 대비해야 돼. 주의 날 대비가 뭡니까? 회개와 각성이요. 회개할 때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칼을 갈아. 하나님이 칼을 왜 갑니까? 회개하는 자 심판하기 위해서. 시편 7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성 중에 여기란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서 자기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가정들에게 실용한 양식을 먼저 전해줘야 됩니다. 21세기 이를 대처하는 교회의 살 길은 십자가 말씀. 여러분 개인도 십자가 강단, 교회도 십자가 강단, 가정도 십자가 강단, 직장도 사업도 십자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신령한 강단이 돼, 강단이 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 21세기를 대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교회가 살아남고 승리하는 삶에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중심에 모시고 믿고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의 도우심으로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 중심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구의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고 매일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새천년 21세기에는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모든 삶의 승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축복이 될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빌고 오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